사실 여기는 제가 여름에 가려고 했었는데 계속 비가 오고 시간이 없어서 그거 이번에 드디어 가게 됐어요. 올 해도 만 키로도 못하고 아마 환급을 받을 것 같아요. 지금 6,000 킬로 정도 탄것 같아요. 지금 가는 카페 앞에 계곡이 있어요. 그래서 계곡에 발 담글 수 있다고. 저는 수건을 챙겨왔어요. 발만 담그게요, 진짜. 과습 방지 턱이 있습니다. 약 슬리퍼도 300m 안 가지고 올걸 황색 그랬어. 방면 우회전하세요. 운동화 신고 다른 왔는데. 도로로 진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과습 방지 턱이 있습니다. 약 2km 안 좌회전하세요. 차를 여기다가 세워. 무슨 일이야? 네, 가세요. 아, 저 먼저 갈게요, 그냥. 죄송해요. 뒤에 차 있어요. 원래는 여름 가기 전에 소개를 해드렸어야 되는데. 두나미 교차로에서 천안 방면 우회전하세요. 과습 방지턱이 있습니다. 무섭다고요. 다들 추월하지 마세요. 거기도 차가 잠시 있습니다. 후 우회전하세요. 남았네요. 잠시 후 우회전하세요. 다른 도로로 진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우회전. 차가 없겠죠? 5km 이상 직진하는 구간입니다. 나보다 빠른 거 아니야? 직진을 금지라고? 뭐지? 뭐야? 저렇게 가면 안 되지. 저렇게 가면 안 되지.
특이한 카페들이 카페들 은근히 많아요. 비켜드려야겠어. 천천히 가고 싶으니까 여기 있겠습니다. 가세요. 먼저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뒤에 차가 많은데 생각보다 차가 많아요. 날씨가 진짜 좋아요. 그리고 제가 진짜 시간 있을 때마다 에버랜드에 갔거든요. 저번 주에도 갔다 오고 이제 관람 그 시간이 바뀌어가지고 한 번 볼 때마다 5분씩밖에 못 본대요. 5분 보고 나와서 또 줄 서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마지막 날 그 자유 관람 마지막 날 갔더니 사람이 진짜 많았어요. 멀리 떨어져서 가야겠다. 천천히 갈게요. 저 어차피 뒤에 차가 없으니까. 와, 갑을 크게 만드셔서 들어가시네요. 5.5km 남았어요. 산지유통센터래요. 약 300m 앞 시속 50km 과속 신호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오른쪽 커브에 주의하세요. 여기가 천안호도로 만드는 공주, 광덕사 방면 회전 두 차로에서 왼쪽 11시 방향입니다. 천안호도로 만든 호두과자를 판대요. 천안에서 천안호두가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천안시청에서 약 300m 앞 파는 광덕사 방면 회전 교차로에서 왼쪽 11시 방향입니다. 파는 호두과자는 천안 호두과자를 쓴다고 하는데 한 번도 안 먹어봤네요. 잠시 후 회전 교차로에서 왼쪽 11시 방향입니다. 두 번째 출구입니다.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약 3km 앞 우회전하세요. 광덕산 진짜 옛날에 친구들이랑 왔었던 것 같은데 너무 오랜만이라 생각도 안 나요. 어떤 길이었는지 생각도 안 나요. 700m 앞 우회전하세요.
다 이 차들도 거기 가는 건 아니겠죠? 전방에 연석으로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괜히 내가 가면은 다들 거기 가는 것 같은. 와. 뭔가 길이 좁아 보이는데. 호랑이 카페가 있어. 여기는 광도 커피 카페 주차장이네요. 여기도 인기가 많은가 봐요. 에? 나 어떻게 가는 거지? 잠깐만. 아이고, 어허, 어떻게 가는 거야? 아니, 잠깐만, 자리가. 아까 거기다 주차하고 올 걸 그랬나? 어, 여긴데. 내가 쳐놓은 곳. 잠시 후 우회전하세요. 여긴데. 이어서 우회전하세요. 뭐죠? 아니, 잘못 알려줬잖아. 임마. 자리를 어떻게 알려준 거야. 도대체 여기 어디야? 엥? 어디로 갈 수 있는 거야? 엥? 잠시 후 우회전하세요. 이어서 오른쪽 방향입니다. 잠깐만요. 주차를 어떻게 해야 되나. 잠깐만. 여기 돌아가야겠어. 약 200m 앞 좌회전하세요. 전방에 연석으로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차를 돌려서 나가겠습니다.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오, 입구가 살벌한데요. 여기 이런. 무서워. 대박. 잠시 후 목적지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나갈 때 어떻게 나가? 어우, 카마로 있어, 여기. 여기, 주차할 수 있을까요? 지금, 피크가 아니라서, 차들이 별로 없어요. 주차할 수 있겠지. 도착!